세계적으로 지금 언론 불신에 대한 패러다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감 1차 찍어보세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갈등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 모두 이 언론 불신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언론 불신 패러다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의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뭐큰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서서히 암세포가 퍼지듯이 결국은 어느 일순간에 폭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그 과거를 보면서 야후가 어떻게 망했고, 파라소닉이 어떻게 망했고, 지금 도시바가 어떻게 망했고, 또 모토로라 같은 세계 최고의 기업이 어떻게 망하고 쓰러졌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어때요? 여론조사들을 보면, 그것이, 어떻게, 진실인가요? 아니면은, 이것들이 다 조작된 것 같은 그런 건가요?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는 정의를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사기를 치려는 근거. 아시겠습니까? 자, 여론조사는 뭐냐면, 따라칩니다. 사기를 치려는 근거라고 보면 되죠. 여론조사는, 이게 여러분들 어떠한 신빙성 있는 데이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돈을 뺏으려는, 사기를 치려는 근거를 만든다. 예.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예. 자. 그게 뭔 소리냐?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2015년도부터 보도된 모든 여론조사가 다 틀렸습니다. 맞습니까? 2017년도부터 보도된 모든 여론조사가 다 틀렸어요. 자, 보시면 2013년도 총선에서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확보 이상을 예상했는데 어때요? 야당이 이겼죠. 그리고 영국 브렉시트에서 대부분 유럽연합 잔류를 예측했는데 탈퇴로 결론 났죠. 미국 대선에서는 대부분 99% 힐러리가 승리 예측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트럼프가 당선됐죠. 지나고 나면 여론조사는 전부 다 빗나가니까 이것들은 어때요? 대중들을 속이려고 하는 근거, 그러니까 어떠한 사기에 대한 신념을 만들어 놓은 거죠. 사기에 대한 신념. 무지한 사람들이 어떠한 근거를 갖게끔 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신념을 갖게 하는 게 여론조사다. 공감 1차 찍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네들이 자꾸 틀리는 것을 보면서 얘네들이 맞다 틀리다를 논할 게 아니고 가차 없이, 여지 없이 이 여론조사를 무시하고 진짜 정의와 진짜 데이터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틀리니까, 야, 자꾸 틀리니까 사람들이 모여. 그러니까는 진실을 찾기 위해서 SNS를 들여다보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그죠? 카톡에, 검증된 지인들이 보내주는 정보를 신뢰하는. 마치 언론이 없었을 때 우리가 주막에서 소주 한 잔, 막걸리 한잔 하면서 구전으로 듣던 그 정보 시대가 다시 온 거죠. 공감을 살짝 찍어보세요. 지금은 그러니까 딱 200년 전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갖고, 언론이 없던 시대로, 그러니까 주변에 정말 신뢰성 있는 친구들이 말하는 얘기만 듣는 다시 그런 시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거는 언론이 제 역할을 못했고, 또 여론조사라는 이런 사기 조작이 계속 자행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도 점차도 SNS라든지 유튜브 또 1인 미디어 이런 것들에 인기가 점점 늘어나고 증가하면서 또 스마트 기기가 이제 굉장히 다양해지겠죠.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모든 기기가 스마트화 되니까 이런 기기들의 확산으로 인해서 1인 미디어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은 점점 진화하고 또 실시간으로 이제 방송해주는 실시간 정보 채널 덕분에 대형 언론사들은 대부분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공감 1차 찍어보세요. 우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어주는 거예요. 지금 한진해운이 이렇게 해운 산업이 폐망했듯이 대형 언론사들은 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얘네들은
촬영을 해서 조작 가공을 해서 보여주는데 유튜브라든지 아프리카 TV 이런 것들은 실시간 반영을 하죠. 맞죠?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르면 패자의 길로 돌아서게 된다. 그래서 언론 관련 주식에는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공감 3차 찍어보세요. 언론 관련 주식에서는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의의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패러다임의 변화를 우리가 왜 읽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그 노보디스크라고 압니까? 최순실, 고영태 요 사기 사건 요거 보면서 자꾸 그 500년 전에 그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와 그 자꾸 이게 겹쳐집니다. 현상이 자꾸 겹쳐지는데 임진왜란 당시에 그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부산성을 지키던 군졸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맞죠?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임진왜란 당시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다 당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이렇게 엄청난 그 마녀사냥과 사기로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임진왜란이 왜 발생했어요, 여러분들? 임진왜란은 500년 전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이제 종지부를 찍었죠. 근데 이제 그 전쟁으로 막 싸우던 그 무사들을 통합해서 이루어낸 통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 나누어줄 땅이 없었어요. 예? 이미 이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약속한 땅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토지였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오른 생각이 중국, 당시 명나라를 정벌하자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모였기 때문에, 무사들이 수백만 명 모였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딴 데로 쏠지 않으면은 그 안에 혼란과 카오스가 더 커졌을 거예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감백은 그래, 그렇다면 중국을 치자. 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맞나요? 근데 어쨌든 그 중국을 치려면, 명나라를 치려면은 우리 조선을 침공해서 우리나라한테 이제 길을 빌려달라. 그죠? 길을 빌려달라는 명분으로 조선을 침공한 건데 그게 이제 임진왜란의 시작인 거죠. 그때 이제 얘네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서로 당파끼리 분당정치하냐고 서로 싸우고 있었고 또 일본군이 쳐들어왔다니까 선조는 제일 먼저 도망가 버리고 당시 일본에 전쟁을 간 사신은 두 사신이 서로 파벌이 벌려갖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쪽이 있었고 전쟁은 절대 날 수 없습니다. 하는 놈들이 서로 싸우면서 우리가 임진왜란의 카오스를 겪게 된 것이죠.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지금 3월 1일 날 서울에 500만의 국민들이 모였어요. 우리가 이제 이 전쟁은 승리할 것인데 이 전쟁에 승리한 이 에너지를 어디로 돌려야 되겠습니까? 응? 공감 2차 찍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라요. 이게 그냥 끝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저렇게 많이 모인 인파가 예. 물론 뭐 종북척살이랑 뭐 잘못된 국회의원들 청산하고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렇게 모인 사람들의 에너지가 이게 스스로 그냥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지금 미국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미국도 엄청난 카오스였어요. 힐러리냐 트럼프냐. 엄청난 카오스 이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당선이 되고 났는데 미국 언론들이 아직도 트럼프를 그냥 냅두지 않죠. 못 잡아먹어서 아주 안달이죠. 그럼 지금 미국의 트럼프의 생각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생각과 같을 거라는 거죠. 대권은 잡았는데, 그죠? 대권은 잡았는데 이 속에 내부 에너지가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언론에 좀비화된 미국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미국 트럼프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미국 트럼프도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맞죠? 맞습니까? 공감일자 찍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지금 이런 말이에요. 지금 대북정책 지금 3월 중에 나온다. 지금 트럼프가 안에서
그 안쪽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밖으로 풀어야 됩니다. 밖으로 에너지를 밖으로 분출시켜야 됩니다. 어? 정권 교체론까지 나오고 있죠. 그럼 좋은 주식이 예전에 예측해 드렸던 북진론, 북진통일 이게 서서히 지금 가셔야 되는 게 보이시면 2차 찍어 보세요.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보다 차원 높게 봐야 되는 거죠. 맞죠? 자, 요거 보시고 또 이렇게 보란 말이에요. 백악관 선제 타격 지금 계속 기사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매스컴들 이거 살살 숨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북진론, 북한 선제 타격론 이거는 대한민국의 살 길이기도 하지만 트럼프가 살 길이기도 한 거죠. 맞습니까? 공감할 때 찍어보세요. 또 하나. 근데 그 이후에 그 대한민국의 그 도자기라든지 도공들을 다 잡아가고 대한민국의 문화재와 이런 것들을 약탈해 가면서 일본은 그것을 통해서 네덜란드라든지 유럽과 그 무역을 하면서 엄청난 자본 성장을 합니다. 그렇게 힘을 키운 일본은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전쟁을 일으키는데 바로 직접 중국으로 가서 청일전쟁을 일으키죠. 그죠? 그리고 청일전쟁에 승리하고 10년 후에는 또 어딜 덤벼요? 러일전쟁을 일으킵니다. 러일전쟁을 일으켜요. 1904년. 이 러일전쟁 때 얘네들이 이순신 장군이 썼던 일자진과 학익진을 써서 러시아 군대를 물리치죠. 대단한 놈들이에요. 어? 적군한테 배운 거예요, 이놈들은. 공갈자 찍어보세요. 예. 얘네들 일본 놈들이 러일전쟁에서 쓴 전략이 학익진하고 일자진이에요. 이순신 장군의 전략을 써갖고 러시아 군대를, 러시아 함선을 다 파괴를 시키는데. 그러면 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목적이 뭡니까? 이것도 10년 만에 벌어진 전쟁인데, 이 벌어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응? 누구예요? 한반도 내 나라. 한반도 우리가 먹겠다. 청나라도, 러시아도, 일본도 서로 한반도를 먹겠다고, 러일전쟁, 청일전쟁이 벌어진 거죠. 맞죠? 그런데 당시 한국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대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저때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또 해방 후에는 남북이 분단되었고 한국전쟁에 참화를 겪은 후에 굉장히 국민들이 어쨌든 고통스러워졌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자와 정치꾼들이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몰랐기 때문에 국민들이 힘든 거죠. 공감 이자 찍어보세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실제로 저기 뭐야 스위스 같은 나라는 나라가 얼마나 조그맣고 국민이 얼마나 인구수가 적습니까? 응? 그런데도 최고의 그 부유한 국가로 떵떵거리고 살잖아.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얼마나 작아요. 어? 옆에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강국들이 주변에 있지만 싱가포르는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 나라지만 아주 그냥 똘똘 뭉쳐갖고 자기 나라를 굉장히 부유하고 국민들을 부강하게 만들어내고 있죠. 우리나라는 어때? 이놈의 당파 싸움 때문에 아주 그냥 국민들이 맨날 외국에 나가서 고생하고 헐벗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사드 분쟁 여론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여론전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국민들의 관심을 태극기 집회에서 중국의 이런 위협을 강조하려고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근데 크게는 지금 미국과 일본, 한국과 러시아, 중국, 북한 이렇게 지금 대립하기 일촉즉발의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공감 3차 찍어보세요. 자, 지난주에 강의했던 내용이죠. 그죠? 주식은 대, 중, 소, 대파동, 중파동, 소파동 이후에 끝난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예, 정말 마법처럼 우리 사이트가 그 자빨들의 해킹 공격을 당해갖고, 연기처럼 두 달간의 모든 기록과 데이터와 자취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투자 성공담, 투자 성과, 여러분들의 투자 일기, 이게 다 이게 공개되고 있었는데, 또 여러분들의 감동의 순간들이, 기록들이 많이 있었는데, 모두 연기처럼 이제 사라져서 허무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너무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현상에서 너무 그 고무되지 말고 평정심을 갖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라는 신호로 보고, 깨닫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돈이 안 벌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일상, 또 우리의 평온한 기록, 아, 이런 것들은 정말 돈 주고 살수 없는 더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공감하면 3차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없어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통령이 절실한지 알듯이 우리 데이터가 날아가고 보니까 그 데이터에 그냥 사사로운 글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맞죠? 그래도 한 가지 잘한 거 있다면은 뭐 애국망토 만들어서 이렇게 뿌렸더니 정말로 이 태극기 현장에 시위 현장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우리 애국 잠바를 입고서 같이 태극기를 흔들어 주시고 알아봐 주신다는 거 대단한 거죠. 실제로 김진태 의원도 이렇게 애국 잠바를 입고 예 이렇게 또 우리 대단한 애국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번 3.1절 날 가장 핫한 패션이 우리 애국망토였는데 이 김진태 의원을 제가 잠깐 이 사진 몇 장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굉장한 센스쟁이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통령 돼도 될 정도로 굉장한 센스쟁이에요. 왜냐면 딱 보시면 기가 막히게 미녀한테만 딱 악수를 합니다. 예, 보시면 일자 찍어보세요. 딱 기가 막히게 딱 미녀들만 딱 악수하고 이거 어르신들 이거 뭐 간절하게 손 잡아달라고 해도 손안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르신들만 몰려있으면 절대 손안 내밉니다. 이 굉장한 센스쟁이. 예. 딱 미녀만 악수해주는 엄청난 선별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잘안 잡아줍니다. 예, 물론 사진만 그렇죠. 사진만 그래요. 제가 보시면 지난주와 좀 다른 우리 애국망토 또 요번에 한 200벌 정도 우리 또 모단회와 북극성에서 만들어서 또 이렇게 현장에서 배포를 했는데 얼마나 멋있죠? 이건 배트맨, 슈퍼맨 망토보다 훨씬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번엔 탄핵 각하라고 또 하나 빨갛게 더 넣었습니다. 되게 넣고.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인기였어요. 이쪽에 한 일부분이 전부 다 애국망토를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넷이 이제 여러분들 도움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역사 속에 이렇게 사진 한장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이렇게, 네. 멋있죠? 예.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거 했다는 거. 그냥 데이터는 다 날라갔어도, 뭐, 망토 만드냐고 돈은 다 날라갔어도, 역사의 어떤 한 페이지를 우리가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 예.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또 이제 이 망토가 태극기 집회할 때마다 곳곳에 저녁에 다 이게 퍼질 거라고 보고, 사람들이 이거 볼 때마다, 어우, 가치넷 할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어쨌든 지난 수개월 동안 언론과 매스컴 또 정치 세력에 의해서 마치 대한민국의 재앙을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몰고 온양 악마의 존재를 찾기 위해서 대통령을 마녀로 만들고 마녀 사냥을 자행해 왔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가 마녀가 아니고 진정한 애국자요 천사인 것을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엄청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수백만 명이 매주 모여서 학습을 받고 있어요.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깨우침을 얻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모든 진실을 이제 다들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사건의 결론은 따라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두 글자로 끝나는 거예요. 박생 박사. 박 대통령을 죽이려고 든자 모두 죽게 될 것이고 박 대통령을 살린 자 대권을 잡게 될 것입니다. 공간이 있죠. 이게 복잡함 속의 단순함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죠? 복잡함 속의 단순함이 그게 답인 거예요. 복잡한 것은 답이 될수 없습니다. 이제 수백만, 수천만의 국민들이 진실을 다 알게 되어 버렸고,
만약 헌재가 권력 줄타기를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면은 이것은 더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큰 문제가 벌어진다면 이 아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박생 박사 이두 글자로 믿고 다가오는 인공지능 세상, 다가오는 4차 산업, 다가오는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학습을 조금 더 수준을 높여가야 될것 같습니다. 2015, 16년도 당시에 상반기에는 구글의 알파고 충격이 우리가 굉장했었는데, 그 다음엔 블랙시트, 그 다음엔 또 최순실 사태, 그 다음엔 또 트럼프 당선, 올해는 또이 언론의 대사기극, 엄청난 카오스가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이것은 어떠한 산업이 변화하려고 하는 수순이고, 시대가 변화하지 못했던, 이제껏 보지 못했던 기술혁명과 미래산업이 조우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반적인 외웠을 때 이제 헌재로 또 넘어가면요. 헌재가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늘 강조했지만 다 잘못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까지 잘못된 부분들인데 송가생이 다시 한번 헌재에 관련돼 가지고 또 경고 메시지와 함께 또 헌재가 또 바라는 마음들, 헌재에게 어떤 것들을 바라고 있는지 저는 좀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그 박항철 소장, 전 소장이죠. 그리고 이정미 대행.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또 예리한 촉이 있잖아요. 기자 출신. 이게 사실 30년 전에 예리한 촉이 나와. 패널 그 새끼들 아무도 모르더라고. 이게 뭐냐면 현재 이제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 얘기를 강조한다고. 이게 뭐냐면 헌법적 명령과 헌법재판소의 요구를 벗어나 있는 거, 이거는. 말하면, 맞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신속하게 심판하겠다. 요게 벗어난 거야. 양심에 따라 뭐 하겠다 이러면 그걸 지키는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역사를 바라보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신속하게 심판하겠다. 신속한 심판. 신속과 국민은 헌재가 할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 이게 편파적 심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라고. 이정미 재판관. 신속함은 축구에서 신속하게 볼을 차고 상대에 볼을 차가지고 이제 공격진이 볼을 넣는 뭐 이거에서 예를 들어 이제 농구에서 신속한 패스는 패스를 신속하게 해야 되고 그거는 스포츠에서 적용되는 룰이지 이게 단행에서 적용되는 룰입니까? 아니, 숱하게 얘기했지만, 그, 이제 가다가 오늘도 방송 보 있긴 해. 그, 뭐, 당신 후배 그 주번가, 그놈이 또 무슨 시사인은 뭐, 글을 썼는데, 뭐또 뭐, 대통령 7시간에 뭐, 미용수술 했다고, 하루 이틀 얘기냐고. 대통령 일거수일투족을 시간 단위로 까도 될까 말까인데, 분 단위로 까줬는데, 이제 초 단위로 까달라는 거지. 이게 이제. 미친 작자들이 어딨어, 이거. 우리가 또 뭐, 그 뭐, 준모 씨가 그래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발악이야 흔히 말로 온 곳곳에서 발악하다가 이제 안 되면 스스로 이제 뭐 가겠지 다 전부 다 아이고 우리 조선생도 이제 그만 그런 거 적어라 예? 이제 그만해라 이제 이게 아이고 우리가 어제 또 이정미 그 재판에도 물었지만 8인 체제의 재판을 하겠다는 거그 논리나 그 설명이 제대로 안돼 있어요. 안돼 있죠. 자기 입으로 3년 전에 9인 체제를 안 지키며 위헌이라 했는데, 왜 8인 체제로도 3월 13일 못을 박았는데, 이 당위성을 얘기해 보라고!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송가생, 13개의 제목이라고 그랬는데, 제목을 문제 우리 현재 그 이제 탄핵 소추 안 했는데, 13개 제목이 뭡니까? 나는, 쓰레기지. 뭔지! 그 어떤 실체적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 없고, 엉뚱한 얘기하고, 뭐 미사일 오라고 앉아가지고, 감상문이나 적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요, 국민의 뜻 자꾸 하는데, 내가 국민의 뜻 얘기하는 거는, 다수의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국민들을 제가 얘기하는 거고, 현재 재판관들이 지금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건, 요 야당 전용 용어거든, 이게. 민주노총, 4.16 퇴진연대, 정교조, 전국농민연합 총연맹, 한국진보인대, 참여연대, 이런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 본부 이런 종북 세력들이 단두대를 들고 나서는 이 사람들을 국민으로 지칭하는 거 아니냐고 이게? 맞나? 맞지. 맞구나. 예, 맞아요. 아무나 국민, 아무나 국민, 아무나 신속 이런 용어 재판관들은 써서 안 되는 거요. 예. 재판관들은 오로지 법의 양심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겠다. 요거 하나 끝내야 돼. 국민 같은 소리가 안 돼. 국민의 25만원 촛불을 들고 탄핵하라고 난리지만, 국민의 300만이 태극기를 들고, 그 잘못됐다고 하면, 어느 쪽 국민 얘기를 들어야 되냐고. 아주 미운 재판관이야. 우리가 뭐 굳이 말 안 해도 시청자들이 웃습니다. 막 웃네, 지금. 예. 야, 참. 시급하겠다 했는데. 예. 어쨌든 뭐 저기 헌법재판관들 또 고생한다. 뭐 괜히 이게 뜨거운 감자를 해가지고 요즘 제 팔자 좋은 사람이 박한철이 아닙니까? 절 좋지 뭐. 쇠하시고 막 던지고 3월 23일까지 합시오야 던지고 나가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뭐 어디 절간에가 있다더라고 양반. 그 기도해야지. 예.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 뭐 법률의 양심에 따라 예. 이게 좋은 얘기 따지면 그죠? 예. 근데 이게 지킬 사람 몇 명 있나고. 그래 만약에 이런 식이 됐다 그러면. 대한민국 감방에 억울한 사람 아무도 없어야 돼. 예. 맞습니다. 우리가 숱하게 얘기하지만 그 문장식 씨 같은 데 회장님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7년 6개월을. 그 한 8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8년 살면 오면 이제 덜 억울할 건데. 어, 그게 왜냐면 그 지모시 예. 지병 뭐 있잖아. 예, 예, 있지. 그 23범인데 22범인데 또 지랄하고 예. 막 이러잖아. 그렇잖아. 옛날은 나 23범인데 왜 나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 몇 범이냐. 예. 별이잖아. 예, 별이지. 어이, 별 몇 개야? 이래 뭐 몇 별이 다섯 개. 장모 죽게 아닙니까? 그 죽어. 이랬다고. 그러면 예. 야, 니 제일 별 오래 달았을 때가 얼마야? 아니면 나 7년 6개월이야. 예. 야, 하지 마라. 20년 정도 살아야지. 뭐, 이래 돼야 되거든. 예. 당신 잘한 이광 모두 있잖아. 예, 뭐 있어요, 내가. 김태 모두 예, 있고. 예, 뭐 있고, 다 있지. 조양 모두 예, 있고. 우리 다 하지. 저일 모두 있고. 막, 뜨끔 이 방송 보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내용이 나오면 뜨끔할 살 있을, 예, 있을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지금 뭐 저렇게 돼 있나, 이랄 거예요. 오래된 얘기들인데. 우리가 이제 송가생이 이제 헌법재판소 관련된 부분들이 또 그 어떤 시발점도 내일 또 태극기 집회 아니겠습니까? 태극기 집회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떤 촛불 쪽에서는 굉장히 폄하하고 또 비하하고 여러 가지 지금 막아 많이, 왜냐면 좋은 일을 하면 막아 끼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지금 그 수많은 제가 하루에 예. 한 3천 통 이상의 예. 문자와 카톡을 받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이제 그들에게 종북이다. 뭐 종북 좌파다 뭐 이런 거 아니 빨개 이런 붙이 말고 예. 공산주의자와 민주주의자를 그냥 예. 이분법으로 그냥 예. 분리하는 게 맞다. 빨갱이란 용어 누가 만들었습니까? 빨갱이 빨갱이가 만들었지. 예. 왜냐하면 보수 쪽에서 어이 니 빨갱이 예. 아니야 이렇게 내가 왜 빨갱이냐 그 가게가 용하지 마라 하면서 예. 하는 짓거리가 빨갱이 예. 짓을 하니까 빨갱인 거요. 예. 우리가 이제 어제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이제 뭐 김정남 암살 관련된 부분들이 얘기 나오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얘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온갖 좋은 말만 한다? 뭡니까? 골라서 하지. 예, 골라서 하는 누구지? 민주. 빨갱이들입니다. 평화. 예. 평등. 예. 개혁. 예. 통일, 진보, 평등, 민족, 해방. 자주! 그런데!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란 말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자유란 말은 절대 안 씁니다. 그 아들이요. 용해. 예, 아주. 그, 이제, 자신의 말을 순간적으로! 뒤집는다. 약속을 어겨버린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제 수칙이면 가책이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그 애들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술은 어디서 마신다? 강화문 광장에서 푸짐한 데서 퍼마신다. 예, 이 애들이 특징이요. 얘들요. 우리가 이래 보면 예. 우리가 선한 자와 악한 자도 구분이 되지만 예. 빨갱이들은 빨갱이처럼 행동을 해요. 예. 코끼리가 아무리 개처럼 걸어도 예. 코끼리처럼 보이듯이 예. 빨갱이는 아무리 안 빨갱이 척 해도 빨갱이처럼 보인다니까. 예. 이게 대부분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빨갱이 부르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그죠? 보편적이고 정확한 그 표현이단 말입니다. 그런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진보도 뭐 따져보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진보의 진정성을 갖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래왔다면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발전이 됐다고. 예. 진보와 보수가 쌍두마차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했다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네. 세월이 지나면서 전부 빨개화 돼버려가지고 그럼요. 나라 말아 먹는데 앞장서고 있으니. 그리고 김정은이 뭐 하면 아무 말도 못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
호빵 하나 사먹었으면, 또 이 호빵 사먹는 거 씹어대고 지라 방아 뜨는데. 이 대냐고. 초단위로도 뭐 해야 돼? 씹을 때 몇 분. 그렇지. 씹고, 물 때 듣겠고, 물을 몇 분, 몇 초에 마시고, 까지 다 깝니다, 이제. 가까이 돼. 지금 이제 기레기 언론들이 이제 특검이 끝났기 때문에 특검 뒤에서 나왔던 하나의 또 기레기 같은 그 소스, 뭐 이런 제보들을 가지고 또 기사 막 쏟아낼 겁니다. 특검 수사에서 했더니 이런 이런 식의 이야기 흘러나왔다 해가지고 딱 뭐 특검들 부분도 뻔하거든요. 이런 흘려준단 말입니다. 자기 특정하고 친한 매체들한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쏟아지기 때문에 제2의 또 그 선동이 저는 또 시작될 거라 봅니다. 저는 대통령 뭐 세월에 7시간간 네. 물고 늘어지는 이래 좌파 종북 야당 그리고 저 뭐 기레기 언론들 특검 검찰 헌재가 다 통틀어서 네. 그 너희들은 그때 세월호 사고 때는 뭐 했나? 그거 다 까야지. 아니 안 까도 돼. 뭐 했냐고. 너희들이 그 세월호 할 때 그 찾아가서 수경 쓰고 기도가서 뭐 뭐라나 건졌냐고. 그래도 기도했어. 기도했구나. 예. 무슨 기도했을까? 빨리 폭삭망해가지고 예. 그냥 나라 뒤집어 엎었잖아. 나라 이게 잡아가지고 이게 인참 바꿔보자는 기도. 문제네. 자,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그 태극기 집회, 송가생 이제 목소리도 아껴야 되고, 또 송가생 제가 봤지만 안타깝습니다. 또 오후 5시에 또 예, 뭐 서울중앙지검 가가지고 또 재판을 받아야 되고, 또 그 관련해가지고 또 뭐 반론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내일 집회 또 나가가지 아침부터 내일은 이제 뭐 저기 오강을 한 들고 가세요. 하루 종일 예. 10시부터 뭐 준비를 한 9시부터 갔어야 되는 게 때문에. 예. 그러니까 무대에 서다 보면 저녁 뭐 저기 파김치가 되고 올리실 건데, 어쨌든 뭐 송가생 뭐 오늘 또 이 시간 또 귀중한 시간 내 가지고 우리 까방송 진짜 어떤 그 많은 분들이 저희들 또 후원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해주는 그 힘을 가지고 그게 바로 애국의 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애국의 피를 가지고 오늘 이처럼 시간을 내 가지고 방송을 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밥도 못 먹었습니다. 밥도 못 먹고 방송을 하고 있어요. 끝나고서 먹죠.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방송 끝나고 나면 제 앱사이트 회사 가가지고 남은 일도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야근을 해야 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내일 송가생 뭐 태극기 집회를 앞두고 우리 신자 여러분께 이제 뭐 어떤 당부의 말씀이라든지 애국의 뭐 한마디 한 좀 해주십시오. 나는 그 태극기를 갖고 왜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상을 모르고 함부로 그 태극기에 어떤 뭐 존엄성을 내세우는 이종구, 박지원, 강복회. 네. 나 이런 사람 좀 경고를 해야 되겠어요. 당신들이 나라를 지키지 않아도 지킬 사람 많이 있다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설 수밖에 없던 그 현 상황 그리고 그 사람들의 존엄성은 당신들보다 태극기의 존엄성이 더 강한 사람들이야. 왜 탄핵 각하를 부르짖는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처럼 인식을 하냐고. 광화문에 가서 우리 정가스의 그 목숨 걸고 가서 살려간 그 꼬라지를 보라고. 그런 게 광화문에서 지금 몇 달째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기력이 언론 하나 어느 경찰이 잡아간 사람이 누가 있는지 이런 걸 보고 그러면 태극기 대신 나 들고 갈까? 안 된대. 잡혀갑니다. 그렇죠. 사죄해야 됩니다. 어쨌든 내일 집회 비폭력, 비폭력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3월 1일 그 집회는 비폭력. 절대 그들에게 빌미를 잡히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공격을 당합니다. 제가 이제 그날이 이제 마침 비가 오니까 예. 핸드폰 촬영이 좀 어려울 거로 봐요. 우산도 들고 뭐 이래야 예. 되는데 좀비 좌파들이 강화문을 거쳐갑니다. 행진이 예. 해서 청와대까지 가는 이런 행진 코스에 좀비 좌파들의 불순한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냥 맞으십시오. 만약에 뭐 죽을 정도면 아니다 그러면 그들하고 시비부터 좋을 가능성 없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그 좀비 좌파들의 마지막 발악이라 생각하고 발로 밟고 가루를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겠지만 참으십시오. 애국은 피를 반대로 내가 흘려야 됩니다. 꼭 명심하시고. 예, 비폭력입니다. 예. 첫째도 비폭력, 둘째도 비폭력, 셋째 평화적인 시위가 돼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지켜왔기 때문에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저번 14차 집회에 휘발유 들고 나타난 놈, 예. 또 거기에다가 칼로 그 여성 민국 코드를 지혜들이 끄는 놈, 이런 놈이 있는데 결국은 보니까 문재인이 죽이겠다고 엎어놓은 놈은 촛불집회에 나오는 새끼들만 것도. 그렇습니까? 되겠습니까? 예. 어쨌든 뭐, 첫 번째도 뭐 건강이고, 세 번째도 불상사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도 불상사 없어야 되고, 뭐 저희 까방송은 이제 그런 어떤 우려 속에서 이제 굉장히 그 우려스러움들이 애견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께 이제 어떤 비폭력, 평화적 시, 그리고 아까 송가생이 얘기했던 상대가 도발하더라도 무시하십시오. 이 세상에 제일 큰 무기는 무시입니다. 무시하다 보면요. 무시. 무시는 뭐냐면 인간 취급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좀비들 괜히 덤볐다가 좀비한테 물리면요. 괜히 막 우라통 쳐지고 답이 없습니다. 상대를 무시하면 내가 무시무시해집니다. 네, 상대를 무시하면 무시무시해집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성과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활동은 송가생 5시에 재판 잘 받으시고, 네. 뭐, 우리 또 다음 주 우리 또 재판입니다. 그렇죠. 예, 다음 주 또 저희들 또 뭐, 저기, 뭐, 이 방송 관련해가지고 뭐 또 재판인데, 아무튼 뭐, 저희들 뭐, 이 사이 뭐, 간설계 다 내놓고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또 그 힘들이 결국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 힘을 받아가지고 또 방송을 사절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애국에 피를 예. 마시고 가면 겁날 거 없습니다. 예. 잡혀가면 감방가면 되겠냐고. 감방가면 내가 40년 드릴게요. 그렇지. 하지 마세요. 아, 그거 가면 또 예. 우리 또 훈장 줘야 될 순실이 누나 있지. 있지요. 거기 뭐 이재용 부회장 있지. 예. 뭐 많이 있다고. 예. 오셨습니까? 랄 거예요. 그리고 예. 드디어 오셨군요. 예. 이러지. 예. 자, 오늘 뭐 2월 28일 지금 이제 오후 2시를 하는데 저희들 배가 되게 고프네요. 예. 꼬록꼬록 소리가 나는데 배가 고픈데 저희 방송 여기서 끝내고 내일은 뭐 배치했지, 그죠? 내일은 네. 이제 뭐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우리 그 봐야 되고, 그 다음 모레. 다시 찾아뵙도록 그 목요일 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롱을 떠는 그걸 기레기들이 조롱 떠는 그 얘기를 참아가면서 갈 때 얼마나 울분터지겠냐고. 나부터는요, 당장 내일, 야, 들어와. 빨리 본사 삼성 다 옮겨. 공장이고 지랄이고 말.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이요, 광고를 끊고 협찬을 끊고 기레기들한테 해주면요, 기레기들요, 발악할 겁니다. 신문 다 망해요. 발악해 이거 만들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나라 100대 재벌이 예. 3년만 전 언론에 광고 안 하면 우리나라 신문 제대로 다 망합니다. 근데 그 광고 부분들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줘야죠. 이 매체는 광고를 주라. 이 매체는 우리 최순실이가 그 리스트를 지금 작성하고 있어. 있어. 그러면 이 매체는 우리가 광고를 주라 말아. 우리가 판단해 줄 테니까. 삼성 관계자들 와서 보세요. 봐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광고 부분들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들 확실하게 어떤 그 옥석을 가리가지고 그 협찬과 광고를 주든지 해야 돼. 그렇지. 아니면 매체들 다 망하게 만들어 자빠지게 해야 된다고. 그 새끼들이 말이야. 정신이 기자 너무 새끼들 뭐 저거들이 뭐 지금 뭐 카메라 들고 뭐 씹을 길만 지금 딱 기자인지 알고 이제 이게 특단의 조치가 돼야 됩니다. 예. 우리가 언론의 어떤 그 개망나니 짓이나 예. 사법부의 어떤 망나니 짓이나 국회 정치의 어떤 개망나니 이런 짓들은요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결국은 그 누수현상을 놔두면 나라 망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런 망하는 요소들을 보고 그냥 묵과에 간다 권력이니까 묵과에 간다 그걸 만약에 들이댈 사람이 없다. 이 나라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떤 이유가 됐든 박근혜 대통령이 뭐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요. 언론 모조리 뭐가 치고 사법부 저 위세 때는 이거 전부 다 정리해버려야 되고 정리해버려야 돼요. 4대 권력기관 모조리 다 바꿔야 되고 예. 할 게 많네. 좀비들 싹 잡아달라야 되고 맞네. 저 국회는 대통령 해산 안 되겠네. 우리가 예. 알아서 해산 시키고 우리 내가 난 원래 무보수니까 네. 내가 그런 어떤 그 새로운 걸 하면 내가 무보수로 내가 작업 정리 작업 해줄 테니까 그때 부르세요. 그래요. 예. 네. 그때 무보수로 갈게. 대한민국 일대 네. 진짜 요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아니고 네. 최순실 리스트 확실히 네. 밝혀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옥석 가리주기. 최순실이 확실히 옥석을 가리켜줬어요.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내가 기자생활 지금 27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가 광화문에 두 눈 뜨고 쳐다보고 앉아있는데 그 자리에서 100만 명이 모였다. 사장 최대가 모였다고. 그 자리에 85만 명이 모였다고. 이것들이 마구잡이로 기사를 찍고 거기에 대해서 포털 사이트는 제목을 달아가지고 마구잡이를 올리고 자빠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걸 봤을 때 전 매체들이 85만 100만 봤을 때 아니 이런 기레기들이 지 카메라 밑에서 수쳐먹고 있는 것도 못 잡는 방송을 못 잡는 애들이요.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은 게 거기에 노상 방뇨는 해제키고 지랄 술을 퍼먹는데 가서 하지 마라 그래야 되지. 네. 그걸 쳐다보고 있는 경찰이나 이 얼마나 한심한 수준이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 관련돼 가지고 사람이 속이더라도 사람이 어떤 왜곡을 하고 부풀리더라도 적당한 게 있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좀 까방송에서는 적당한 선이라는 게 있다.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선을 넘어버리면 결국 터진다. 그게 뭐냐. 고양이가 찌를 몰 때 그래도 군용을 남겨놓고 봅니다. 군용 끝까지 그렇죠. 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불신을 조장,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언론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위식과 방송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두 눈이 부릅뜨고 앞에 앉아있는데 거기에서 백만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강화문 세종대왕 동상에서 이수진 동상까지 그 관련돼가지고 꽉 차면요. 2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에서 100만 명이라고 마구마구 제비고 마구마구 방송을 하고 그런 식이 하다 보니까 태극기 든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이 진실을 하지 않는다, 예치지 않는다. 막상 이제 이 강화문 광장 시청 앞에 놓다 보면 그런 어떤 허구가 다 탈론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우리가 그 며칠 전 방송에서 그걸 했잖아요. 네. 프란치스코 그 뭐야 교황이 왔을 때 프란치스코 맞나? 네, 뭐 교황. 그, 그 교황이 왔을 때 그때 강화문 일대를 전부 콩나물 시루처럼 꽉 채웠을 때가 17만 5천이야. 네.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기레기 있는 뭐 새끼들 아우 진짜 열받네. 우리가 아, 이런 직업을 갖고 있다 해요 해이. 나는요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일선에서 열심히 한 기자들도 많고 했지만 정말 어떤 그 정유나 취재 방식 이런 걸 보고 이, 내가 지금 이 어떤 전통적인 어떤 저널리스트의 생각들 자체가 나 꼰대의 생각이 머물러 있냐 어떤 취재 방식 윤리 이게 나는 잘못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취재를 하고 글을 적을 때는 상대에 대한 이 새끼가 아무리 들어온 상대라더라도 그 상대에 대한 반론 상대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상대. 그런데 들어보고. 기사를 적더라도 이건 일방적이야. 일방적인 매도야. 그럼 상대 그다음에 상대 반론을 제기하는 거 반대 자체는 상대의 어떤 그 기사에 묵혀가지고 반론군 자체 사람도 봅니까? 안 보거든요. 안 보죠. 그런 원칙까지 다 무너지고 그런 원칙 무너진 게 뭐냐 하면 광기어린 기사들, 왜곡과 그게 관련된 부풀린 기사들 이 기자로서의 뭐냐? 자격이 없다는 놈들이지. 이것은 저널리스트의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저기 구인평호 변호사님 이야기도 했지. 이 기레기, 너희들 기레기들 네 마음대로 적으라고. 잘했어. 예, 그런 말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그렇게 우리하고 인식 같은 사람들은 예. 사회를 제대로 보는 분들이에요. 예. 지금까지 보니까. 우리가 그 기레기 이놈 새끼들 매일 욕한다고 될 건 아니지만 물론 이제 신문사 자체의 편집 방향, 이건 위에서 누르니까 이제 방법이 예.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씨발 다 사퇴서 딜이 엎어야지. 언론이 바로 쓰지 않는 나라가 제대로 가리라고 판단하면 그 오산이에요. 북한이야, 북한. 그러니까요, 이 애들이 북한 그 어떤 조선TV라든지 북한 그 매체들이 오죽하면 한국의 지금 매체에도 칭찬을 하고 앉아있어요. 맞아요. 이야, 선동 보도 잘한다고.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네. 북한은 예를 들어 김정은이나 뭐 누가 한마디 하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바로 방송해. 요것들은요, 특검에서 이규철이가 뭘 한마디 하면 고정받아서 앵무지만 네. 받았고, 뒤아도 없어. 그 가가 곧 체포하러 간다면 체포해서 곧 들어와 네. 있어 벌써. 네. 이런 오바하고 이런 뻥튀기 기사를 쓰다니까 국민이 지금까지 계속 헷갈려오다. 이제 보니까 아니거든. 아니죠. 그때 열받아서 나라 망해서 싶으니까 이제 75년 월남 폐망의 그때를 생각하니까 청기도 나올 수밖에. 나라 구해야 된다는 거야. 어제도 우리 손가지 검찰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행료로 넣으려고 했어. 특검에서도 마찬가지. 없어. 없다 보니까 그 다음 뭘 넣었습니까? 뇌물도 안 돼요. 예. 제3자 뇌물. 제3자 뇌물 안 돼요. 행령도 안 돼요. 배임도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제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권력남용. 뭐. 권력남용 아무리 파도 안 나오니까 안 나와. 이제 우병우까지 걸어열라니까 네. 그 머리 가지고 우병우 역했다. 안 되지. 그래서 검찰에서 그 관련돼가지고 논 게 없어요. 근데 특검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90일 동안 그들이 특검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지만 뭐가 나왔습니까? 핑계대면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하지 않았기 대면 조사. 대면 조사 같은 소리가 앉아있네 씨. 뭘 알아요. 아는 놈이가 대면 조사하지. 말하는 건 전문가니냐고. 박충근이 이제 말로겠네 우리 퇴사진에. 그런 사람들을 앞서서 대통령 대면 조사를 보내는 박영수 특검이나 아이고 여기자 성추행범 조폭돈 들어온 회사에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회사에 사회이사를 6년 동안 했다 이런 박충근 양재식을 대통령 조사로 보내다 그럼요 옛날에 박충근 검사 잘 기억할 거예요 왜 뭘 기억하느냐 리버사이드 인창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게 야 그거 관련돼가지고 기획수사 지금 내가 잘 봐라고 기억하는가 당신의 수사에 대해서 산산이 붙였던 사람들이 손상대하고 내야 당신만까지 찾아 올라갔잖아 16층인가? 찾아갔지 수사비 얼마 있나 지갑 열어보라 그랬잖아 우리가 그 정도야 그런 부분들 관련돼가지고 지모씨, 최모씨, 이모씨 당신 알 거라고 어떻게 다들 엮어가지고 말아 넣으려고 했는가 그래.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박 검사님 이제 박 변호사지 이제 조모씨를 예. 뭐 강주에 뭐 좀 조폭 앞잡이로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그 뭐 가게도 만들어가지고 뭐 수배형 때리고 해가지고 뭐 그거 관련돼가지고 뭐 엘모모 변호사 뭐 저기 사무실 그 뭐 변호사 사무실 습격사건 해가지고 그게 조선일보 사이면 톱으로 나왔어요 당시에 지저분하다 지저분해 그런 부분들까지도 뭐 또 다른 검사들 얘기해줄까
세상에요. 기자회견 이 정도면요. 다 보고 다 메모리하고 다 살아왔어요. 대한민국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다 관점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JBC 까방송 그냥 까방송이 아닙니다. 다 깝니다. 우리도 까요. 그렇죠. 뭐 세상에 못 깔 게 뭐 있어. 근데 어제 이제 우리가 저기 그 김진태 의원 김진태 의원은 굉장히 그거 관련돼가지고 지금 뜨끔해서 사는 줄 알겠어요, 뜨끔해서. 우리가 이제 김진태 의원을 예.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이분이 이제 공안검사. 두둔 좀 해도 되겠어요? 되죠. 예. 왜냐면 훈장 줘야 되거든. 예. 공안검사 출신으로 대한민국 사법부를 보고 또 특히나 자기가 몸담았던 검찰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정확하더라고. 예. 이 사람 뭘 했어요? 망나니 특검이랬어. 예. 이건 이미 우리가 수없이 특검에서 부딪혔던 얘기고. 예. 그 특검을 바라보고 명색이 우리가 기레기를 욕하듯이 예. 검찰 출신이 검찰을 보고 욕할 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럼요. 야당 단독 추천으로 임명돼 처음부터 편파적인 것은 예상을 했다. 이분이 아주 기대 이상으로 편파적이었다. 예. 멋진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럼요. 망나니도 이런 망나니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망나니가 없다는 말 자체가 이게 굉장히 어떤 뭐 자기 친정에 대해서 위험수위를 넘는 발언일 수 있지만 오죽하면 검사 출신 김진태 국회의원께서 특검을 향해가지고 망나니 중에서 이런 망나니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까방송이 이제 김진태 의원이 바라보는 예. 시각과 같다는 게 뭡니까? 특검이 사실 처음부터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 예. 여권을 낸 게 사실 속이 너무 흔하게 보였던 거예요. 우리가 그 지금까지 특검이 보여준 무소불위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예. 갔어요. 예. 그 간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법을 예. 지켜야 될 특검이 실상은 박 대통령을 엮기 위한 마지막 예. 퍼즐 게임으로 들이댔던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요. 특검이 얼마만큼 불불만 했냐면요. 22시간 동안 잠을 안 지웠어요. 예. 그리고 막 3족을 멸하겠다는 등 폭행, 폭음, 가혹행위는 이루 말할 수 없고 표의사실 공표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김진태 의원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까방에서 얼마만큼 이런 걸 관련해가지고 특검이 질주 없는 브레이크 없는 질주 하지 말라고 얼마나 강조를 해왔습니까? 근데 우리 이제 김진태 의원이 이제 그 어제 예. 빼있는 말을 한번 했어요. 예. 특검이 고영태 일당과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이런 내용이 있다. 예. 세상이 바로잡히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특검을 특검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맞아. 이분 예언은 확실하더라고요. 확실해. 딱딱 와. 예. 촛불이 예, 바람불 꺼진다. 바람불 꺼진다부터 제가 태극기 불면 또 촛불이 꺼진다 이런 식의. 그렇죠. 우리가 이제 했잖아요. 술판 또 태극기 불 촛불 켜온다. 술판 들면 술판 뭐라 술판 술병 들면 촛불 꺼진다. 그런데 이 고영 저기 어제 김진태 의원이 오늘 이야기했어요.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늘 강조했는데 어느 비밀리에 접촉했던 검사 있으면 이 검사 잡아 치기 버린다 내가. 치기지 말고 밤에 바늘 콕 찔러야 돼. 찔러야 돼요. 옥상 대 지금 이제 날씨가 풀려서 그런데 네. 꽃샘 주위 올 때 옥상 올라가지고 빨가벗기 가지고 물 뿌려가지고 1박 2일 동안 잠 안 지워버린다 이거 진짜. 이때는 지금 예. 상태로는 올라가서 물 뿌리면 시원하다 그래요. 시원하죠. 그렇죠. 이거 때 계절별로 네. 우리가 맞춰야 돼. 어제 누가 한 분이 그 그물에 싸서 북극에 가서 빠졌다 땡겼다 하면 그거 괜찮다 이러더라고. 지금 이 친구들요 비밀리 접촉했던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 가게 예. 속된 양반들 우리 다 들어와 있어. 잠 못 잘 거예요 지금. 누군지 알아? 뭐 다 알아. 이름 대가. 오늘 조선일보 1면에 그런 광고도 나왔어요. 예. 누가 접촉했다 이런 얘기들 나와 있지. 참고로 조선일보 1면 광고 한번 보세요 신재 여러분. 아까 뭐 안돼 조선일보 보면 안 돼. 안 봐도 이미요. 그러니까 뭐 다 나와 돌아다니니까 SNS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관련해가지고 지금 잠 못 자는 특검들, 잠 못 자는 애들 많을 겁니다. 뜨끔뜨끔하지. 뜨끔뜨끔할 거예요. 왜 특검이 뜨끔뜨끔했냐면 수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런 편파적 해다 보니까 자기 있을 때죠. 그다음 칼자루 차려 있을 때. 그렇죠. 그 때문에 칼자루 안 놓치려고 특검 연장해주세요. 연장해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체제를 바꿔가지고 뭐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겠다고 했는데 이제 너네들 됐다 싶더라. 대충 알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이 모양 보면 아니까. 네. 이제, 그,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네. 그걸 검찰에 넘기면서 대통령 대면 조사는 계속 네. 시작하면 수사하겠다. 네. 뭐 이런 식인데, 검찰이 안 돼서 특검을 넘겼는데, 그걸 다시 검찰에 넘기면, 그 뭐가 나오겠냐고. 이 바보들아. 국가 돈이 그렇게 쓸데없는데 쓰여질 만큼 그렇게 거추장 쓰는 게 아니라고, 이게. 네. 그 국민의 혈세야. 피와 땀이 모아진 그 혈세를 어떻게든 아껴 쓰고 그 시일 안에 뭔가를 찾아내고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으면 벌써 특검 손 들었어요. 나 손 끝났죠. 나 왜 못 밝혔습니까? 없다. 끝났어. 예. 이게 무슨 주변만 들이쳐가지고 그냥 어떡하든지 여기 연락하다 보니 마지막 퍼즐 예. 조각을 잊어버렸어. 예, 안 돼요. 이거. 이걸 못 찾으니까 에라 씨는 네가 나중에 뒤지라고 검찰에 얘기해. 특검 쪽에서도 이제 발표하라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 뭐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뭐 사고고시 공부도 하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인데 왜? 특검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 드러난 게 없더라. 최순실에게 오히려 상을 줘야 되겠더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용기 있게. 해야지. 우리가 그 사법고시 그 패스하고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나올 때 그 걸리는 천칭이 있잖아요. 예. 죄와 벌은 똑같아야 된다는 예. 거야. 어느 한쪽도 기울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 스스로 한쪽만 밟고 있어서 바짝 기울여서 이래 수평으로 있어야 되게 수직으로 서 있는데 누구나 양심선에 안 떨어질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의사와 판검사 출신들은요, 사법고시 나오고 나올 때 이제 그 사법연수원에 선서한단 말입니다. 기레기들은 선서가 없어요. 기레기들은. 왜냐하면 자기 선서는 진짜 어떤 검사로서 판사로서 어떤 자기 임무를 충실히 국가 민족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선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정말 자기가 어떤 아주 사심뭐 의료행위를 하겠다 이런 등등 있는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선서를 하면 뭡니까 이게? 국회도 똑같아. 국회도 똑같죠. 그 선서가 뭐하냐고. 뻥뻥이지 그냥. 선서처럼 시부리기만 했지. 예. 지키지도 못할 거. 대한민국에서 언론도 선서해야 되는데 언론 선서할 필요 없어요. 언론 자체는 이제 인마들은 뭐 한참 막 개판이니까. 이제 대한민국 언론 없어. 예. 오늘부로 특검 졸업식이니까. 네, 졸업식 끝났어 이제. 뭐 적을 게 없을 게 해야 돼. 이제 놀 게 없어. 2017년 2월 28일부로 대한민국에는 언론이 까방송 외에는 없음을 예. 선포합니다. 오늘 그 정치권에서요, 야 사당이 이제 가가지고, 뭐 국회장 만나가지고, 뭐 특검 관련해가지고, 뭐 국회 이제 뭐 하겠다, 발의하겠다, 뭐 지랄했는데, 김진태 의원이 그게 따끔하게 한마디 했더구만요. 아니,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네. 아주 대한민국 국회가 민의 정당이라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만 보니까 아주 재밌는 오락거리가 하나 생긴 거야. 예, 예. 이제 좀 있어 보십시오. 예. 툭하면 특검이고, 툭하면 뭐. 탄핵이라고. 재밌부터지. 툭탄, 예. 툭탄.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들한테 장난감 안 와주면요 재미부터 잘 놀거든요. 정신없이 놀다가 이제 귀찮아 질만 하면 예. 또 탄핵 하나 줘야 되거든. 예. 탄핵 갖고 놀다 보면 또 지루해지거든. 예. 새 특검 하나 주고 예. 재미 들었어. 잘한다. 아주 재미부터 가지고 계속 결국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자면 발이 되기 힘들 법통과도 힘들어요. 이게 달라가라면 뭐 법이 뭐 뚝딱해가지고 몰라 이 아들 수준이 뚝딱해 통과할 수 있길 있겠지만 재밌더라고요. 또 국민들이 그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두 번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국회를 그냥 방치하고 우리가 20대 국회 끝까지 끌고 가겠다 이랬는데 네. 언론 없애도 이것도 국회 네. 때문에 나라 망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 각하와 헌재 소추 각하와 예. 동시에 예. 국민이 나서서 나 태극기를 들어야 되겠죠. 촛불 애들도 열받으면 온다고 예. 국회 예산을 국민의 손으로 해산시켜야 돼요. 예. 우리가 만약에 태극기 들고 해산시키러 가면 국회도 촛불 계속 편들 수 없잖아요. 예. 한마디 한다고 빠져나가려고 예. 그러다 헛소리 빡 하면 촛불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촛불한테 빡 붙이니까 촛불이 휘발유도로 티 들어가게 만들고 예. 우리 뒤로 쏙 빠져버리잖아. 휘발유 신나. 울산서 올라온다. 이렇게 명제가 던져졌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기 아내가 청와대 안에서 돈 받은 것도 몰랐다. 그래갖고 나중에 발각됐을 때 자살을 했어요. 부끄럽고 구차하지만 아내가 한 일 난 몰라. 사실대로 가는 게 원칙.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대로 가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원칙대로 자살을 한 거 아닙니까? 드러났기 때문에. 증거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그죠? 이때 돈을 받아갖고, 이 사람이 자살해갖고, 이 아내가 받아먹은 돈, 자식이 받아먹은 돈이 다 유야무야 정리가 안 됐어. 근데 지금 이게 똑같은 프레임으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밖에서 최순실이 벌리고 다니는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데 억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때 청와대 안에서 벌어졌던 일을 다시 재조사하라. 형성이 되는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토나오는 게 뭐냐면, 2007년도에 북한 갔다 와서, 예, 얘가 얼마나 김정일을 찬양했냐면은, 퇴임 후에, 예, 맨날 김정일 복장으로 돌아다녔어요. 공화일자 찍어보세요. 응? 김정일 복장, 김정일 코스프레 하고 다녔어요, 얘가. 그 국민들이 압니까?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얘를 주구장창 뛰어오르니까 뭐라 그랬어? 이런 대통령 또 없습니다. 그립습니다. 이렇게 찬양화 시켰죠. 이 찬양하는 것은 북한의 주체 사상이거든요. 맞습니까? 찬양하게 만드는 건 북한의 주체 사상이에요. 네, 노무현 대통령 죽고 나서 전부 다 이 주체 사상이 노무현 그런 대통령 없습니다. 자살한 대통령을 그렇게 칭송하고 이랬었죠. 자, 어쨌든 이렇게 명제가 던져졌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기 아내가 청와대 안에서 돈 받은 것도 몰랐다. 그래갖고 나중에 발각됐을 때 자살을 했어요. 부끄럽고 구차하지만 아내가 한 일 난 몰라. 사실대로 가는 게 원칙.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대로 가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원칙대로 자살을 한 거 아닙니까? 드러났기 때문에. 증거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그죠? 이때 돈을 받아갖고 이 사람이 자살해갖고 이 아내가 받아먹은 돈, 자식이 받아먹은 돈이 다 유야무야 정리가 안 됐어. 근데 지금 이게 똑같은 프레임으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밖에서 최순실이 벌리고 다니는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데 억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때 청와대 안에서 벌어졌던 일을 다시 재조사하라.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 그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토나오는 게 뭐냐면 2007년도에 북한 갔다 와서 예, 얘가 얼마나 김정일을 찬양했냐면은 퇴임 후에 예, 맨날 김정일 복장으로 돌아다녔어요. 공화일자 찍어보세요. 응? 김정일 복장, 김정일 코스프레 하고 다녔어요, 얘가. 그 국민들이 압니까?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얘를 주구장창 뛰어오르니까 뭐라 그랬어? 이런 대통령 또 없습니다. 그립습니다. 이렇게 찬양화 시켰죠. 이게 찬양하는 것은 북한의 주체 사상이거든요. 맞습니까? 찬양하게 만드는 건 북한의 주체 사상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죽고 나서 전부 다 이 주체 사상이 노무현 그런 대통령 없습니다. 자살한 대통령을 그렇게 칭송하고 이랬었죠. 자, 어쨌든 무서운 폭발력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폭발하는 날에는 어때요? 세상 모든 것을 휩쓸어버립니다. 얼마 전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촛불을 외치면서 대통령을 죽이라고 했지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다수의 합의라는 명분 아래, 국민이라는 이름 아래 반대자들을 쓸어버리고 있었고 거기에 겁먹은 군중들은 겁에 질린 채 쳐다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판세가 이제 이 고래를 본 사람들이 점점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빨리 나와 이 바보야. 빨리 이 촛불에서 나와. 빨리 광화문에서 나와 이 멍청한 놈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야, 너는 아직도 세월호 타령하고 넌 밑에 있는 고래도 보지 못하는 이 문외아 좀비야. 자, 이제 판세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촛불을 들면 그 자체로 문외아가 되고 좀비가 되고 병신이 되는 세상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판이 확 바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판이 확 뒤질 건데, 뒤집힐 건데 여러분들 쳐다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이 사람이, 이 대한민국이 밑에 고래가 깔려 있어서 침몰하고 있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곧 이렇게 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쳐다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요즘 들어서 방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방조와 같아요. 그죠? 방조는 불의에 찬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맞죠? 공감 2차 찍어보세요. 방간은 방조와 같고 방조는 불의에 찬성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는 거야, 가족끼리. 예? 우리는 여기에 고래가 있다는 것을 뻔히 보고 있고 무식한 것들은 보지 못하니까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 확연하게 이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또 자유주의를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제 이미 이거는 짜여져 있는 판이라고 저는 작년 10월부터 미리 결과까지 예고해 드렸었고요. 저로서는 이제 그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히 눈에 잘 보입니다. 사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그
북한에다가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 퍼주어 갖고 이런 핵무기라든지 미사일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맞죠? 공감삼차 찍어보세요. 얘네들이 돈이 어디서 썼겠어요? 맞죠? 얘네들이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얘네들이 뭐 이런 국민들이 어? 쌀도 먹을 게 없고 먹고 죽으라고 해도 그런 게 없다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런 첨단 무기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 천문학적인 돈을 북한에다 퍼줬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지금 핵무기 미사일이 돼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허구한 날 지금 저렇게 우리 목전에서 실험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쵸? 그 쟤네들이 맨날 저렇게 미사일 쏘고 핵무기 발사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랑 미국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사드를 설치하기로 했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사드는 공격무기예요? 방어무기예요? 사드는 어떤 무기죠? 방어무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네들이 쏘는 거 우리가 방어하겠다는 건데 이건 어찌된 영문인지 방어하는 무기조차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나라 사람들이에요? 쟤네들이 저렇게 사드했는데 그럼 그거라도 방어하겠다, 막겠다. 사드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치를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반대하겠습니까? 물론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미 국가 간에 약속을 해서 설치하기로 했으면 빨리 설치를 해야죠. 그죠? 예. 지금 이 미사일은 여러분들 이 북극성 2형 미사일은 일반 그 패트리어트로 요격이 안 돼요. 이거는 사드로밖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공감을 일단 찍어보세요. 사드로밖에 제거할 수 없는 미사일이 바로 이런 미사일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심각성을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였는데 이거 제대로 보도되는 거 보셨습니까? 못 봤죠? 강남에서는 102만 명이 운집했지만 100만이 넘는 기적을 이루었지만 아직 이를 모르는 국민이 너무 많죠? 특히 오늘부터는 경찰에서 경찰 추산을 발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보나마나 태극기 집회 인원은 축소 보도될 것이고 촛불 집회 인원은 더욱 부풀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오늘은 주최석 추산 120만 명입니다. 120만 명! 120인! 설레면 쓰되 안 쓸 것 같으면 촛불도 쓰지 마십시오. 그래야 공정한 언론 보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는 신문도 공중파도 TV도 종편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알리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언론이 되면 됩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들고 계시죠? 스마트폰 혁명을 일으킵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애국 행동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애국 행동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꺼내 드십시오. 스마트폰을 꺼내 주십시오. 각자 스마트폰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꺼내 주십시오. 내 스마트폰 줘. 스마트폰 다 꺼내보십시오, 아빠. 내꺼, 내꺼. 오늘 애국 국민 여러분을 모조리 전부 다 애국 기자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래서 사진은 찍는 대로 가십시오. 카메라, 들었습니까? 바로 옆에 사람 찍으세요. 찰칵. 찍었습니까? 공유 모드나 문자 보내기 모드나 아무거나 선택합니다. 사진이 나왔죠? 공유 모드 선택하시고 메시지 선택하고 누구한테 보낼 건지 저는 일단 우리 만원한테 보내겠습니다. 보내기 누르세요. 찰칵 보내세요. 지금 이게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 오신 군중이 집계가 동시에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언론이 거짓말 못합니다.
100만 통 이상 잡히면 됩니다. 여기 기지국, 중계국 저기 있죠? 동시에 보내서 마비시킵시다. 좋습니까? 한 번 더 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찍으세요. 사진, 카메라. 카메라. 자, 옛날에 계신 분들 찍겠습니다, 저는. 아, 윤상현 님도 나오셨네. 찰칵. 잘생겼네요. 자, 사진 선택하고 보내기, 공유, 메시지. 이번에는 아무나. 남자 사랑이, 이거 누구지? 완료. 보내기.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저 중개국이 터지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하면 기회 없습니다. 한꺼번에 120만 명이 모이는 거 같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찍으세요. 선 찍기. 이번엔 자기 얼굴 찍어도 됩니다. 찰칵. 공유. 메시지. 받는 사람.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렇게 돼야만 이게 집계가 됩니다. 기지국을 통해서 집계가 되는 겁니다. 자, 저 기지국 찍겠습니다. 누릅니다. 동시에 누르세요. 자, 여러분 이 간단한 행위인데요, 왜 이것을 제가 직접 여기서 시연을 해 보여드리는지 아십니까? 지금 언론은 우리를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기에 잡히고 여러분이 진짜로 문자를 보내시기만 하면 동시에 저기서 집계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한꺼번에 120만 통이 날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반기국 행동강령 제1호, 애국국민 행동강령 제1호 발표합니다. 앞으로 인터넷에 태극기 관련 집회 동영상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아무거나도 10명씩만 보내십시오. 좋습니까? 인터넷, 유튜브, 사진, 보수 애국 기사, 무엇이든 10명씩만 보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자신이 기자가 되어서 우리의 숫자를 알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시겠습니까?